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이후 나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5명이 해외 유입 사례고 4명이 지역 발생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683명으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1,011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확진된 부산의료원 간호사 부녀의 접촉자가 1,000명이 넘어 집단 감염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부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등 총 961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237명으로 늘었고 치명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99명 늘어 총 8,21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다시 떨어진 가운데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나흘 연속 10명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염병이 통제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는 작더라도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결고리가 불명확한 산발적 발생도 비록 숫자는 작다 하더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사례와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 간 일정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